학생이 그런 짓 하면 쓰나. 공공시설인데 여기다. 어쩌라고. 세게 묶어. 아프지 않을까? 야, 너 까먹었어? 우린 지금 사람을 묶는 게 아니야. 육의 출발은 인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.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안 되냐? 이제 상황 정리됐고 이 아버지한테 몸값만 받아내면 돼. 그렇게 좋냐? 어? 형, 내 말이 맞잖아. 유괴 이거 해보니까 아무것도. 유괴를 그냥 어디 유괴야 이게? 그냥 부자놈들 돈 살짝 가서 번에 쓰고 그냥 얘를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코드에서 떡 하니까 아무것도. 이거 어떻게 유괴야 인마. 맞아, 우리 유괴한 거 아니야. 유괴한 거 아니야 형. 살짝 보내는 거야. 그치? 오케이. 그럼. 아유. 야, 얘 깨어나기 전에 눈부터 가려. 깨어나서 우리 보는 사람, 아이고 끔찍하다. 안돼, 안돼, 오세요. 여보세요. 경찰이다. 너희들 완전히 포위됐어. 인지를 데리고 항복해. 누구? 네가 심장마비 한 걸는 나 몰라. 소심한 친구들이. 누구야? 애가 없어진 지 한 시간도 안 됐어. 어떤 부모가 그걸 알고 신고를 하나? 유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?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지 않을까? 그걸 예상할 수 없다는 거야. 아니 웃지만 말고 웃지만 다시 누르지만 말고. 아니야. 어? 잘 들어봐. 아주 유익한 거니까. 지금쯤 해 부모가 신고했을지도 모르잖아. 벌써 경찰이 쫙 달렸을지도 몰라. 난 애비가 절대 신고하지 않을 완벽한 유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세상에 그런 유괴는 없어요. 예?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? 좀 나한테도 얘기 좀 해봐. 과연 그럴까? 죽겠다. 야, 형 이제 죽겠네. 내가 저지른 완벽한 유괴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지 않아? 아니 그런 유괴 없어. 아니야, 어? 있어. 없어, 없다고. 없어. 네 딸을 유괴했다. 너 뭐라 그랬어? 네 딸을 유괴했어. 유괴범의 딸을 유괴한 거지. 자,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. 아마 못할까? 신발이야. 다시 생일 때 주려고 사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수저알. 어, 이쁘네. 내가 골랐어.
깜짝 놀랐어. 아 진짜? 아이고 우리 공주님. 여보, 새 신발 신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. 알았어요. I love you. Me too. 아. 안녕. 안녕. 여보 다녀올게. 알겠어요. 그래. 동희야, 내가 왜 큰 목매달고 안 죽는 줄 알아? 너? 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때?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. 그 몹쓸 주식 때문에 네 개똥까지 다 날려 처먹고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왜 오빠가 목매고 안 죽는지 네가 그 이유는 알아야지. 그냥 가서 목매달고 죽어.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터지잖아. 그동안 빌린 돈 다 갚아. 응? 빌린 돈 다 갚는데 내가 왜 죽어? 어? 500만 원만 있잖아. 10억이 들어온다니까. 10억이 훅 들어와요. 제발 정신 좀 차려. 사람이 미친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치니? 그렇게 다 날리고도 모자라? 야, 500만 원 없어? 500만 원 없어. 이제 네 오빠 진짜 죽어 진짜. 야, 이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. 너 결혼하기 석 달 전에 과 선배놈이랑 겨울바다 갔었지? 너 그 김서방한테 얘기했냐? 자고 온 거? 얘기하지 마라. 너 얘기했다. 오빠가 다 술 먹고 걸러서 얘기할게. 내려. 좋은 말로 할 때 내려. 미친놈 아주. 그래! 다 불어! 나 다 불어! 네 동생 이혼 한번 시켜봐! 꼴 좋겠다 집안 꼴 좋겠다! 미치잖아! 어? 인간 아니 뭐야? 아줌마? 아니, 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? 운전이라뇨. 아저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죠. 아니 그쪽에서 먼저 급정거를 하셨잖아요. 급정거요? 제가 아까 백미러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금. 아 그리고 어떤 데서 탑재식이에요? 야! 야! 86, 87, 86, 87, 88. 아, 됐어. 진짜 300 맞췄잖아요. 저거 굴러갑니까? 어, 저거요? 아니, 그냥 가져가세요. 뭐, 폐차비도 안 나오는데. 저 월급 밀린 것 좀 주십시오.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. 야, 너는 열심히 일을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네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만데. 넌 아주 혼나야 돼. 아니, 저 혼날 때 혼나더라도 좀 월급은 좀 주셔야죠, 형님. 아, 나이씨. 나도 주고 싶어요. 근데 어떻게 네가 찍어오는 새끼들은 전부 다 형사냐? 무슨 짭새 사진전하냐? 아니면 다 개털들이에요. 아,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거. 아 됐어 됐어. 필름값도 못 버는 새끼가 월급은 무슨 새끼. 가만 있어봐만 전화 오자. 형 좀 전화 받아. 네 가와만 사성입니다. 형우님 네, 일단 울지 마시고요. 네 전화를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으셨을 텐데. 네. 저 새끼 잡아! 야 니가 쏠 월급이야!
늦을 뻔했어. 모든 금융기관이 4시 반에 문 닫는 거 몰라? 참, 두 사람 구면이지. 세 번째인가? 어, 영업 끝났는데? 여기 통과도 왔어요. 이자 길 못 맞췄으니 계약대로 해이지. 예, 통과도 왔다.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지. 남의 돈에는 널커러운 이빨이 돋아 있다는 러시아 속담 들어봤나? 돈은 빌리는 게 아니고 버는 거야.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. 좋은 노랫소리 들어본 적 있나? 가봐 가봐 다음 달에 보자고. 아저씨,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? 아이, 말 좀 해보라니까. 그래도 우리 한나란 씨 이자 돈 내는 생이잖아요.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요. 아, 다음 달에도 아저씨랑 이자 돈 낼 수 있을까?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? 어? 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. 당신과 똑같아. 너무 똑같아서. 아이고, 이 삶의 미친 젊은이는. 건강하게 다음 이자 내봅시다. 가, 왜 여길 타고 그래? 빨리 가요, 좀 여기 빨리 빠져나가, 좀 빨리 가죠. 뭘 빠져나가? 그리고 얘는 또 뭐야? 아이씨, 저 빵뚱이야, 좀 가자, 지금 좀 가, 좀 가, 좀 말 좀 들어, 이씨발. 갈게, 갈게. 일로 쭉 가. 예쁘게 생겼네. 걔 누구야? 당신 딸이야? 어? 내 딸도 아니고 내 조카도 아닌데요. 아, 얘 누구냐니까 좀 말 좀 해봐. 진짜. 내 미쳤나봐. 내가 미쳤나봐. 어떡하지? 아니 얘 누구냐니까. 그 얘기. 열어봐봐. 이거 미쳤나봐. 열어봐줘. 미쳤나봐. 아저씨 나 미쳤나봐. 열어봐봐. 아니야 아니야. 야, 형인 것 같은데. 만우야. 너 잘한 거야? 너 잘한 거야? 열어봐봐. 문 좀 열어봐봐. 너 이렇게 너 계속 살아야 돼. 너 이씨. 에이 씨발.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. 우리가 유괴를 했어. 다음 계획이 뭐야? 그런 거 없는데. 가, 빨리. 그냥 가. 혹시. 나 콧말 먹기 싫어요. 그냥 우리 모르는 사이로 지금 제발. 그래도 우리 같은 날 이자 내는 사이로. 어디다 다붙여요? 어디다 다붙여? 이제 하루 앞둔 이사 할 테니까. 나 저렇게 재수도 없을까? 하는 것마다 진짜 재수가 없어.
아휴. 혹시 이 애가 우리 앞에 왜 나타났겠어요? 이 애는 다음 달 이자 내라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야. 이 애가 정말 정말 천사일지도 몰라요. 형씨, 아니 형씨도 아무런 대처 없잖아. 허리케인 쇼를 아무런데 이 자식 두 살 아직도 여기서 하지 뭐하려고.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맞잖아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. 뭐 잘한 척 좀 하지 말고 진짜. 이씨. 택시 못 넘겨 있어? 얘 우리 미래야.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. 아까 그 사람 못 봤어요? 뭐래? 어? 돈 준대? 전화를 안 받아. 희한하다, 희한해. 또 안 받아요? 야, 네가 한 번만 해봐. 싫어요, 나 못해. 야, 네가 인마 이 상황 만들어 놓고 나 잡아주면 진짜 나 빡 돌거든? 통화 시간 30초니까 빨리 해봐. 30초요? 경찰이 통화 추적할 수도 있잖아. 또 씨발 뭐야. 빨리 초점에서 빨리 해봐. 빨리. 형님, 진짜 내가 이건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긴장하면 좀 말이 느려지고 좀 버벅대려. 너 왜 여기 한 거야? 아시잖아요. 네가 뭐 한 게 있어? 내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. 빨리 저리 가 임마. 딸이 유괴됐는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? 모르나 봐. 지 딸이 유괴됐는지. 그런가? 아니, 너는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어떻게 이런 애를 골라? 재수도 무라지게 없는 놈이야. 내가 재수가 없기는 존나게 없어. 아니 근데 형 씨도 만만치 않아. 아니 어떻게 애를 유괴했네.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.
6일은 네가 했잖아, 이 신발 새끼. 전화는 네가 했잖아, 이 신발놈아. 이 신발놈이 이게. 내 웃으면서 얘기하려니까. 아래 위가 없어, 이 새끼. 엄마. 왜 그래? 애가 열이 많은데 애가 아프다 병원 가야 돼. 아니 아프긴 뭐가 아파. 그냥 잘 자는데. 야, 애 아프면 큰일 나. 병원 가야 돼 막.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린 한 번만 도와줘. 야! 야! 이 새끼 진짜 살벌한 놈이네 이거.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. 네가 애가 없어서 그래 이 새끼야. 좀 받아야 돼. 제발 전화 좀 받아. 네 딸이 아프다고. 오동철 씨, 더 이상 대출은 곤란합니다.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대출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아니 더 이상 담보를 잡을 게 없습니다. 예? 주택담보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요. 개인대출은 3개월째 연체고, 어? 또 카드는 막힌 지 오래고.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. 와봐, 시발마. 와봐, 시발. 가까이 와봐, 시발. 에? 미친, 더. 왜 여의도 광장에서 소리치지 그랬냐? 너 요번 동문회 때 너 아주 너 동철 형 제발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민철아 이번에 진짜 터진다. 어. 수단과 방법을 내 눈에 대주네요. 알았어. 왔어? 야, 봐라 잘한다. 이게 말이 돼? 곧 집도 넘어간다면서? 한가롭게 재롱장치나 보고 있어야 지금? 야 오동희, 나 더 이상은 못 참아. 오빠 주식하다 빚진 거랑 회사 잘린 거 언니도 알아야 돼. 야 알면은? 알면은 걱정밖에 더 하냐? 어? 너 왜 이렇게 판단? 지금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야? 그냥 우리 가족! 우리 가족 그냥! 하면서 그냥 쌀하고 고기하고 먹여보려고 내가 그걸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직도 그렇게 몰라 그래? 몰라. 그리고 이게 혼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? 오빠가 얘기 못하면 내가 언니한테 얘기할게. 야, 동희! 아, 잠깐! 야! 잠깐만, 오빠가 이렇게 빌게. 아휴, 좀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어. 잘 생각해봐. 너도 실수하잖아. 어? 내 이런 얘기 다시 꺼내서 미안하다만 너 결혼 석 달 전에 김 선배랑 바다 보러 간 거 나 아주 확신한다. 나 아주 확신해. 너 결혼 후에도 갔을 걸로? 그리고 이 미친놈아. 갔네. 전혀 바다 보러 갔어 저거. 산에도 갔을 년이야 저놈 집이.
웬 땀을 그렇게 흘려? 이번 달 이자 어떻게 만든 거야? 동창회 나가서 헤비 들고 튀었다. 아휴, 동창들 완전 난이 났겠네. 끝장 났어 이제는. 너는 폐물을 들고 왔냐 그래. 나 우리 사장 결혼염을 갖고 튄 거야. 잘했어. 어떻게든 살아야지. 형, 앞으로 동창회 몇 개 남았어? 없어. 이제 하나도 없어. 그럼 이제 어떨 건데? 뭘 어떻게 해? 세수원 붙은 놈 둘끼리 구역구역 살아가는 거지. 형, 우리 다시 하자. 아니 한 번 해보니까 감이 딱 오던데 뭐. 그래도 우리 경험자잖아. 야, 야 뭐가 경험자야. 걔 아버지하고 100번이 넘게 통화했는데 한 번이라도 통화됐어? 야, 너 그리고 아무데서나 그렇게 이렇게 형, 걱정하지 말라니까. 내가 이번에 정말 돈 딱딱 잘 주게 생긴 놈 뽑아놨다니까. 뽑지 마. 뽑지 마. 얘 부자야. 얘네 집 진짜 부자야. 형, 얘 고3인데 이 아저씨가 얘 아빠야. 형 놀라지 마. 놀라지 마. 이 아저씨 핸드폰이 세 개야. 어? 형, 핸드폰이 세 개인데 전화 안 받겠어? 내가 번호 다 따놨다니까 지금.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핸드폰 두 개인데 이 새끼는 세 개야? 그래, 세 개야. 형,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. 난 지금 우리 희망. 우리 아들 희망이 된 얘기하고 희망. 어? 인생 뭐 있어? 인생 한 방이야. 아, 우리 아들 손을 떨어뜨렸어. 나 한 번만 믿고 우리 하자. 하자, 좀 하자. 내 말 좀 들어봐. 하자. 어? 경찰은? 경찰. 갈게. 형. 형. 원금 갚는 날이라고 했지. 자네가 직접 고르게. 이쪽은 자네 생명보험 신청서. 이쪽은 자네 딸 은둥이. 내 아우놈이 말이야. 애들을 외국에 입양시키는 수출 역군인데 말이야. 알지?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 1등인 거. 미친 소리 하지 마요. 그래 그래 그래야지. 딸년 팔아 이잣돈 나 그거 아니라고 본다. 잠깐 쉬었다 갈까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러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가자니까. 비실한 우리 남편 대리 좀 해줘. 아니, 응? 이러지 마세요 손님. 왜 이러세요? 아니 손님 취하셨구나. 아줌마 나봐 좀. 아 왜 그러세요? 아니 그 나이에 피 끓으면 병나십니다. 왜 그러세요? 아니 제가 대리하니까 뭐 아무거나 다 대리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,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셨네. 이래도? 어머님, 어디로 모실까요? 쇼라톰. 쇼라톰?
아 왜? 어디야? 아 내가 어디든 형이 뭔 상관이에요. 이제 상관할 거 없잖아. 아니 어디냐고. 시아톤. 우리 그거 하자. 아 지금 하러 가는 거 몰라. 하자. 어? 만나서 네 계획 한번 들어보자. 진짜? 형 진짜? 한쪽, 한쪽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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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형, 야, 씨, 아유. 아 형 뭐야? 정신 차려 좀. 맞지. 빨리 맞지. 시끄러운 게 네 인질이 말썽을 피나 봐. 그러니까 인질을 잘 선택했어야지. 나처럼. 어, 형, 형. 괜찮겠지? 가만 침착해야지. 넌 유괴범이야. 에이씨, 우리 은동이 괜찮냐고 내가 물어보잖아. 침착해, 침착. 그래갖고선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. 누구지? 네 마누라 아닐까? 그치, 누구야? 너한테 왜 전화를 걸었을까? 난 알겠는데. 근데 어쩌지? 애가 유괴당했다고 털어놓을 수는 없고 그럼 경찰에 신고할 텐데 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애비의 딸을 유괴할 거지. 야 잠시만 끊지 마봐. 잠깐만 내 딸 어, 왜지 무슨 짓이야. 잠깐만 아무 생각도 안 할게. 나야. 어 여보 어디야? 은동이가 없어져서 들어올 시간 지났는데. 아 은동이 내가 데리고 왔어요 여보. 유치원 끝나자마자 내가 데리고 왔어요. 아, 그래. 아 다행이네.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. 은동이 좀 바꿔봐봐. 어? 은동아! 아 은동이 어디? 지금 은동이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여보. 나하고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내가 은동이 찾아야 돼 여보. 은동이 찾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하라고 내가 얘기할게. 여보 알았지? 빨리 들어와. 어. 은동아! 왜 내 딸을 유괴했나? 유괴범이 왜 유괴를 하겠어? 설마 또 돈? 아니 그럼 안 되지. 내가 무슨 돈이 있어? 어? 아니 내가 돈이 있다면 이런 미친 짓을 했겠어? 자세히 봐. 자세히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. 그 돈 많은 사람들 잘 해봐야지. 왜 하필 내 딸이야? 딸을 유괴당한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봤나? 빨리 인지레비하고 통화해. 너무 늦으면 실종 신고할지도 모르니까. 야 이 진짜. 야 마루야 가자. 형 어디 가 형 형. 형. 어 형 진짜. 아니 선생님 여기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계시네. 여기 공중전화? 예예 예. 벌써 옮겨갔어? 예? 예? 아 요즘 누가 공중전화 쓰나? 하... 일단 혀를 구부려. 네. 옆집 강아지가 나를 보고 고고 따라오고 뭐 해야 따라하세요. 따라해. 안 따라하면 평생 고. 자 안 되는 사람 손을 이제 손을 이고 이거 내 혀라고 생각하고 하고 가고 아휴, 씨발 전화 전세냈나 진짜. 더 돌려! 아! 그냥
미안해요. 정말 미안합니다. 아! 정말 좀 그냥 가시주세요 좀. 아! 죄송합니다. 정말로 죄송해. 죄송합니다. 아유 참 참아. 눈물 나서. 나 봐봐.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? 아 정신 좀 차려 좀. 빨리 전화하자. 빨리 전화. 애 부모가 실종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너하고나 다 끝이야. 빨리 전화.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 우네.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. 그냥 누구냐? 이 밤에 네 딸을 죽였다. 그래 잘했다 잘했어. 애한테 전해. 이번에도 학교 빠지고 말썽 피면 레이디카드 압수한다고. 알았어? 잡아라만 소리 내도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. 벌써 끊어 어떡해. 내가 안 끊었어. 얘가 그냥 끊어버렸어. 아 뭐야 지금 할 말은 하나도 끊어야지 영지. 이게 몇 번째 말은 전화인데. 아 진짜. 진짜 네 딸을 유기했다니까. 야 밥을 찌마. 사추어. 아저씨들 졸라 애썼는데 잘못 짚으셨어. 우리 아빠는 몸값 안 줘. 우리 아빠는 나 딸로 취급 안 해. 아니 너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? 아침부터 미친 담탱이가 지랄해서 담탱이 차에 불질렀어. 아니 근데 너 어떻게 학교를 다녀? 어떻게 안 당했어? 아빠가 세차 뽑아주고 막았어. 표정이 왜 그러냐? 꼬아? 야 그래도 딸인데 불장난 좀 했다고 버리겠니? 사실은 지난주에 돈이 좀 필요했거든? 야 아 진짜 야 쫄지 마. 나중에 나온다니까. 진짜지? 잠깐! 아이씨. 아니요. 제가 아저씨 딸을 유괴했거든요. 제가 지금 계좌번호 적어드릴 건데 받아 적으실 수 있죠? 뭘 받아 적어. 호태야? 어?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알지? 야! 돈 붙여 임마 돈. 네 딸 지금 내가 납치했어. 계좌번호 불 테니까 충실히 받아 적어. 아 시발 다 꼬였네. 다 꼬였다니까 이제. 우리 아빠 나 버렸다니까? 그러니까 보내주던지 아니면 그냥 죽이던지 마음대로 해. 아유 좀 빨리 좀 해 좀!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을 데리고 왔을까 내가! 쓸모없으면 산에 갖다 묻던지! 아유 저거 그냥. 너 그런데 돈은 받았었냐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
안녕하세요. 보스! 형! 아니, 문자, 문자! 아유, 이거 지금 잡았어, 아유! 여보세요. 인질예비하고 통화했나? 지금 할 거니까 우리 은동이나 잘 돌봐줘. 어? 서두르시는 게 네 딸 건강에 좋을 거야. 아, 잠깐만. 저기, 우리 은동이 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. 혹시라도 귀에 물이라도 들어가면 알아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저는 대한고등학교 3학년 2반 반장 박호태입니다. 절 기억하실런지. 넌 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죽는다고 그랬지. 이건 기억하실지. 절 보세요. 제 발로 왔겠어요? 그게 어딨냐?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저도 꼭 만나봐야 될 일이 있는데. 나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? 좀 전에 이상한 놈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끌려온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엔 진짜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. 근데 그 놈들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던데요. 뭔데? 먼저 전화 끊으면 네 딸은 곧 죽는다? 원하는 게 뭐냐? 말해봐. 혹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겠지? 아직. 몸값 5천을 준비해라. 5천이야. 그러면 네 딸은 정말 무사할 거야. 아이고, 시간이 없다. 다시 연락할게. 아유. 그래서 미안해. 대신 보고 공부 열심히 해. 아, 나 그럼 이거 좀 지워줘. 납작은 참을 수 있는데 공부라는 건 못 참아. 참어. 공부해서 뭐 남주냐? 아저씨. 난 화장실.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. 나 자꾸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너. 아니야. 야, 만호야! 만호야! 아저씨, 빨리 풀어줘. 아, 키를 놓고 와서 왜 있어? 팬티 내가 내려줄게서. 미쳤어? 유괴의 출발은 인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. 내가 너한테 뭐 이상한 맘 먹고 그럴 줄 알았니? 아, 나 아침부터 그냥 있어. 뭐 나왔어. 아, 나와 그냥. 아! 들어와. 야, 빨리 내려. 어때? 첫 거래는 잘 맞췄나?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보자. 도대체 넌 누구야? 그냥 진눈깨비 도깨비라고 불러. 진눈깨비 도깨비? 마음에 들어? 아이고, 이름도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.
거래를 할 땐 아이의 부모한테 희망을 줘야 돼. 내 아이를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지. 진짜 나쁜 놈 너 진짜. 네가 이기한 인질의 부모든 마찬가지로 희망을 줘야 돼. 그래야 거래에 응하니까. 그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? 바로 몸값이야. 내가 돈을 마련할 동안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. 그래 몸값은 얼마를 불렀어? 5천 불렀다. 5천? 그래 그 돈 너 다 가져. 그리고 제발 은동이만 풀어주면 돼. 어? 좋아 그럼 거래를 시작하자. 네 딸 몸값을 부를게. 네 딸 몸값은 3억이다. 뭐?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? 너 네 딸 몸값은 3억에서 한 푼도 빠지지 않아. 아 참 하나 더. 몸값이 올라가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건 잘 알고 있겠지. 성공하길 바라. 아니야? 아니 어떻게 형 딸 몸값이 3억이야? 대체 어떤 기준으로 3억을 줘? 야, 내 딸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어, 엄마. 아니, 좀 있어봐. 내 말 좀 들어봐 좀. 아 좀 오해 좀 하지 말고 좀 들어봐. 형, 우리 말이야. 태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도 5천밖에 안 불렀잖아, 5천. 아유, 좀. 나야, 네 딸 몸값을 올리겠다. 몸값 부르신 지 하루도 안 지났잖아. 생선값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. 내 말 잘 들어. 내일 아침까지 몸값 3억을 준비해. 경찰에 신고하면 네 딸 알지. 누구 마음대로요? 유괴범 마음이야, 임마! 전화 다시 걸어. 또? 우리 몸 5천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전화 다시 걸어가지고 3억 5천 불러 빨리. 아 그거 전화 자기 전화 얘기를 했어. 전화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아 진짜 유괴범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염치도. 아 몰라 몰라 우리 염치는 개뿔. 형 뭐 물회봉사 할 거야? 어? 우리 일이 아무리 꼬여도 말이야 형. 초심은 잃지 맙시다 좀. 나야. 저기 몸값을 다시 올리겠다. 야, 너 나한테 지금 장난친 거야? 장난 아니야. 지금 누군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줄 알아? 그냥 지금 그냥 줘요. 제발. 내가 보기에 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! 예,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지. 그럼요. 경찰에 전화 넣어. 서울경찰청 유괴전담반 반장 문철래입니다. 당신들 내 딸 확실히 찾아주는 거지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! 다해야지! 잘 들어라.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. 유괴범이 너네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거 알았나? 예! 예. 대체 그 놈은 누굴까? 내가 그거라면 점쟁이 빤스를 입고 다니지. 그 놈은 우리가 쟤를 데리고 왔을 때 전화를 걸어왔고
우리 딸애가 귀가 아프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. 난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. 씨. 뭐야 지금? 나 의심하는 거야? 당연히 아니지 난.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놈인데. 아 우리 같은 놈들을 누가 따라다녀 형도 참. 그러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봐 임마. 너 잠꼬대라도 그런 말 한 적 없어. 아니 은연중에라도 그런 말 한 적 없냐고 임마. 있네 이 씨발놈 이거. 예술을 해라 예술을 해. 이거 이거.